Yeah, please card. Please card. Please card. No, you don't want? Do you have please card? No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꽃다나 스미냐 쪽에서 우붓에 들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요. 근데 그 브릿지 카드라고 그 버스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사야 갈 수 있거든요. 그게 알파마트에 판다는데 아무데도 파는 데가 없어요 지금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당연히 저는 뭐 시간이 많아서 선택한 방법인데 못 갈 것 같아. 세 번째 알파마트입니다. Do you have a British card? Indomar. Indomar. Yes. Indomar, transport. Ah, no, it's okay. Yeah. It's okay. Okay. Indomar에서 안 판다 했는데, 알파마트에 판다 그랬는데. 아. 헬로. Do you have British card? Yes. British card. British card. Yeah. No, you don't have. Okay. Thank you. Yeah. 한 시간 정도 맴돌다가 결국 호텔 앞으로 다시 와서 그랩불렀습니다. 투어 버스 이용하면 10만 루피 하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걔네 투어 버스가 그 걔네 회사 앞에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숙소 가려면 택시를 또 타야 돼요. 그렇게 하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그랩 불러서 택시 타고 가면 18만 9천 루피 하거든요. 그냥 그랩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대로 진짜 자연자연하다 여기. 아주 초록초록해. 여기는 왕궁입니다. 작네요. 뭐 작아서 딱히 볼 건 없습니다. 우붓도 약간 주요 관광지라는 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걸어서도 관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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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
나시고랭입니다. 나시고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이라는데 확실히 맛있긴 한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사태하고 나시고랭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. 축구한다. 축구하면 또 난데. 보통 학교에 가면 골대가 저렇게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막 저렇게 뒤섞여서 차잖아요. 그럼 뭐 사원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. 곳곳이다 사원이. 와, 뭐 집이 있네. 우붓은 그렇게 관광지들끼리 멀지 않아서 충분히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게 더 낫고. 스키즈미, 아무래도 듣지 않고 한 리치고 있어요. 계속 부탁해. 드라마 빠기 반갑습니다. 오늘 컨셉은 좀 도둑입니다. 여기 짬뽀한 리치워크라는 곳인데 트레킹하기 굉장히 좋다고 해요. 숙소 바로 앞에 때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조식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. 아 진짜 초록초록하고 날씨 좋습니다. 이리로 와야구나. 이쪽. 아우 나 힘들어. 벌써 힘들어. 제가 원래 여행하기 전에는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여행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나 체력이 금세 떨어진 것 같아. 와 진짜 예쁜데.
이 한국산을 등산할 때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야. 지금 카메라에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예쁩니다. 트레킹 코스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. 그러니까 뭐 주스도 팔고 식당 같은 것도 있네요. 야, 편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온 것 같거든요. 힘들진 않은데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정말 좀 바빠가지고 너무 힘듭니다. 지도 보니까 일로 계속 가면 뜨갈랄랑 계단식 논까지 가더라고. 근데 제가 오늘 거기를 갈 예정이라서 일단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에 왔어야 됐는데 생각이 짧았다. 발리 스윙 아이가 이거. 아 힘들어. 저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했는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뜨갈랄랑 계단식 논입니다. 우붓에서 차 타고 한 북쪽으로 20분 정도 보면 있는 곳이에요. 느낌이 약간 보성 녹차밭인데. 맞잖아, 보성 녹차밭.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오랑우탄이 있네. 바로 나가는 길이 이렇게. 진짜 스윙을 보러 갑시다. 와. 씨, 와 이러노. 와. 골로 갑니다. Already finished? Yeah. Finished. Thank you. 어? 게스트테이션. 기름 넣어야 하는데. 이상하네.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기름을 풀러 넣어도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는데. 27,000 루피야. 고갱 아이가. 와, 지나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네. 와, 차 죽인다. 뭐야.